자, 한번 보세요.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요거를 끄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요거를 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 A, 컨트롤 V 하고 컨트롤 시프트 F까지 하면 어떻게 된다?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걸 재탕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클로즈해서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뭐 새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냥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자바 exam 언더바 20 2005 언더바 2 두 번째 거다. 네. 아,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메인 여기 src 있죠? src 여기다가 우클릭 뉴에 클래스 메인 나 여기다 어떻게 해요?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우리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시프트 F. 자, 보시면 어때요? 가정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자, 우리한테는 사수가 한 명 있는데, 사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즉 제가 받게 된 프로젝트가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저 혼자 해야 된대요. 사수는 서포트만 해주고. 네. 자, 맨 처음에 들어온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시오. 자,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수가 여기까지는 짜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행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이게 될 리가 있나요, 여러분? 없겠죠?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클래스 오리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알았죠? 딱 이것만 보고도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오리 클래스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딱 이것만 보고도 뭘 알아야 돼요? 오리 클래스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오리가 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트 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다? 이거는 실행한다. 즉 얘를 동사로 만들어야 돼요. 명사는 뭐다? 오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명사적인 특성은 변수로 만들고, 오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런 동사적인 특징은 뭘로 만들어준다? 메서드, 즉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날다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보이드 함수명 소중, 보이드 함수명 소중.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왔나요? SYSO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F11 누르면은 실행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차가 끝난 건데. 자, 근데 보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W 누르면 요 탭이 꺼지고, 그 다음에 Alt 탭을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Shift F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첫날에 요구사항은 뭐예요?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했어요. 자, 근데 둘째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이 선임이 우리가 이제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오리가 다섯 마리 있다 이런 거보다 뭐 청둥오리가 몇 마리 있고 흰오리가 몇 마리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추가했어요. 자, 여기는 건들지 말고 이게 되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해볼게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거의 오리랑 비슷한 거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두 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는데요? 흰오리, 그 다음 뭐예요? 청둥오리. 그 다음에 이런 빨간색이 다 없어지면은 이제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잘 됐죠? 자, 그럼 뭐다? 두 번째 날 요구사항도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날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날 요구사항. 자, 세 번째 날 우리가 두 번째 날 요구사항은 이제 뭐였어요? 청둥오리와 흰오리 만들어달라는 거죠? 자, 그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날 오리 계열의 클래스가 오리 계열 클래스의 날다 메서드가 중복되었대요. 중복을 제거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임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앞으로 만들 오리가 100종이 넘는데 그 100종의 오리를 만들 때마다 이거를 복사 하겠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100종을 추가해요. 그럼 날다를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이 구조대로라면 100개죠.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 날개로 날아갑니다를 점이 아니라 느낌표로 바꿔달래요? 그럼 몇 개 이상 고쳐야 돼요? 100개 이상 고쳐야겠죠. 복붙은 편하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중복이라고 합니다. 중복 몇 개? 3개. 중복 3개가 아니라 뭐다? 2개죠? 얘는 중복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2개가 중복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중복을 제거를 하면 되는데, 자, 그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요구사항. 이제 우리가 선임한테 한 마디 들은 거예요. 야, 너 이 구조로 가면은 이거 계속 복붙해야 되잖아. 복붙 안 하고 하는 구조로 바꿔봐라 라고 해서, 자, 그쵸? 중복을 제거라고 했죠? 중복을 제거했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흰오리랑 청둥오리랑 못 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extend 오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흰 오리는 오리이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항속이 뭐다? A is B라고 자바한테 상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바는 무슨 생각을 한다?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흰 오리가 오리라면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흰 오리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복사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능력을 공유하는 거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코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여러분 오리는, 이거 보세요. 오리는 청둥오리다. 맞는 말 틀린 말? 상식적으로. 잠깐만요.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청둥오리는, 청둥오리는 오리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오리는 청둥오리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맞춰보세요. 오리가 청둥오리래요. A is B. 이거 상식적으로는 뭐예요?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흰오리가 청둥오리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그러면 안 돌아가야 되는데 자바는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다? 상속을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상식에 비춰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 is B. 틀린 말이다? 그럼 상속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오리를 부모로 두고서 얘네들이 뭐다? 그거를 이제 상속받는 그런 구조. 이것도 뭐다? extend 쓰기 귀찮으면 여기서 ex만 쓰고 컨트롤 뭐다? 스페이스 치면 되는 거예요. 오리.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다? 나중에 야, 검은 오리 좀 추가해봐 라고 할 때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검은 오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어요. 여기 없는데 어떻게 날죠? 오리. 검은 오리는 오리이다. 오리가 할 수 있는 건 거물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검은 오리 안에 있는 메서드는, 오리 안에 있는 메서드는 여기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또 보세요. 네. 자,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자,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요구사항이었죠? 세 번째 요구사항을 잠깐만 한 거 맞죠? 네. 네 번째 요구사항 해야 돼요. 해볼게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우리가 여태까지 3일 동안에 오리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둥오리, 흰오리 만들고 그 다음에 중복까지 제거를 했는데 우리가 이를 잘 처리한 것과 별개로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조기 종영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한번 이제 실험적인 의미로 고무오리를 추가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오리가 고무오리인가요? 아니, 고무오리가 오리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냥 이 게임 안에서 그냥 된다고 가정할게요. 네. 이 게임 안에서는 고무오리는 오리다. 자, 그래서 사수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거를 실행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복사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고무오리로 하면은 이게 작동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날다를 여기다가 굳이 만들어야 돼요?
할 필요 없죠? 어, 잘 됐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네 번째 요구사항도 했는데 다섯 번째 날 이게 선임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 주말에 어떻게 회의를 해봤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오리가 하늘을, 그러니까 청둥오리, 흰오리가 하늘을 나는 거는 다 오케이인데 고모오리가 하늘을 모니터 안에서 하늘을 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고모오리만 특별하게 날 수 없게, 그러니까 고모오리한테 날다라고 하면은 요런 말이 나오게 해달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요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모오리는 오리 클래스로부터, 즉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이 날다가 그쵸, 고모오리에게는 필요할까요, 이게?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상속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어차피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된다? 상속을 끊고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잘 돼요. 당연히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오리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밑에 뭐가 있다? 위에 오리 클래스가 있고 밑에 고모오리 클래스가 있어요. 자, 현재는 뭐예요? 어떤 능력? 날다만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오리 클래스 안에 날다, 수영하다, 숨쉬다, 먹이를 먹다, 오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들이 다 여기, 오리가 응당 가져야 되는 모든 능력들이 여기 들어있다 해볼게요. 한 6개 들어있다 해볼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모오리가 부모가 물려준 6가지 능력은 다 좋은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마음에 안 든대요. 바로 뭐다? 날다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상속을 끊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부모가 손해인가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모든 오리는 6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상속 끊어버리면 얘가 스스로 몇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6가지를 만들어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한 행동일까요? 상속을 받아요, 말아요? 그렇죠. 일단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고 나서 자, 이렇게 상속, 이게 빨대를 여기 꽂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들이 뭐다? 자동으로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복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만은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요 날다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상속을 받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F.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한다? 저는 못 날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고무오리 안에는 메소드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덮어쓰기가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 몇 개 있어요? 고무오리 안에 메소드 몇 개 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개를 더 만들었죠. 그럼 총 몇 개?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간의 경합을 벼려요. 경합을.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느낌상으로 고무오리한테 날아보라고 하면은 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날까요? 아니면은 부모가 물려준 방법대로 날까요? 어, 다시 한번. 그죠.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커가면서 개성이 없을 때는 부모를 따라하다가 뭐예요? 개성이 생기면은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무는 자신만의 날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고무오리는? 있죠. 그러면 고모리한테 날라고 하면은 높은 가능성으로 부모 방식대로 날까요? 지 방식대로 날까요? 지 방식대로 날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고모리한테 날라고 해요. 근데 고모리가 자신만의 방식이 없어요. 그럼 누구 방식대로? 부모 방식대로 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메서드 오버 라이딩이라 합니다. 라이드가 뭐예요? 타다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는 뭐다? 위에 덮어 씌운다는 거. 새로 만들어서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서드가 두 개긴 두 개인데 뭐예요? 하나가 비활성화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부모가 물려준 기능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다?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네,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 거는 비활성화 된다. 자, 됐고요. 또 잘 보세요.
됐어요. 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결 못한 문제 하나도 없고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6, 7. 자, 우리가 고모오리를 추가했어요. 고모오리를 추가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죠. 고모오리는 날 수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메서드 재정의,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이걸 한 거예요. 자, 근데 고모오리를 추가하니까 고모오리가 귀여워서 그런지 게임의 이제 동접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고모오리, 그러니까 고무투오리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이거 왜 추가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자, 자, 그 고모오리2라고 해서 잘 보세요. 자, 이게 되게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무투오리는 고무계열 오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고무토리를 만들 때 얘를 복사해서 만들까요? 밑에 걸 복사해서 만들까요? 그죠? 밑에 걸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고무토리라고 하면은 F11 했을 때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 가능한 문제 바로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혹시 아시겠나요? 중복 발생이잖아요, 중복. 자, 보세요. 자, 고무토리 만들라, 선임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선임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고무오리 계열이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 고무 계열 오리만 앞으로 100종이 추가될 건데 너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거를 100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가 이 문구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0개 바꿔야 되죠. 이런 중복 제거해 보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나요? 딜레마는 지금 이거죠. 위에 뭐가 있어요? 고무오리가 있죠. 자, 여기 좌측에는 뭐다? 날 수 있는 계열 바로 흰오리와 청둥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측에는 뭐가 있죠? 날 수 없는 고무투 계열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얘가 날 수 있는 녀석이면은 누가 이득을 보죠? 얘네들은 딱히 할 일이 없죠. 그쵸? 재정이 안에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얘가 나는 못 날아요. 이렇게 난다고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무튼 얘는 못 날아요. 그러면은 이 능력을 그대로 얘네들이 물려받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히 할 일이 없는데 반대로 누가 일을 해야 돼 이제? 얘네들을 재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상속으로는 만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아, 잠깐만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이제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자바에서 이 객체장 문법은 어떻게 하면 중복을 깔끔하게 없애느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로 고쳐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네. 중복 제거는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고무토리가 누구한테 빨대를 꽂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럼 맞춰보세요.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고무투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총 몇 개 있죠? 이거 세 개입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자, 고무오리 안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죠? 자, 상속이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싸그리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안에는 보세요. 얘 자기 방식, 자기 아빠 방식, 자기 할아버지 방식. 얘한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리. 얘한테 아빠가 누구예요? 고모오리. 자, 그러면 우선권은 어디 있다고요? 요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없으면은 얘는 누구 방식으로 날아요? 아빠 방식으로 날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속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예요? 이렇게 빨대를 꽂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지를 발휘해서 얘가 여기를 받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로봇돌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자 나중에 여러분 검은오리라고 나왔습니다. 검은오리, 검은오리가 나왔는데 얘는 여러분 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상속받는 게 좋아요? 오리죠. 자, 검은오리가 나왔는데 얘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 상속받는 게 좋아요? 곰오리. 근데 날 수가 있대요. 그럼 얘도 상속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고무2오리가 또 고무3오리가 나왔대요. 자, 얘는 고무 계열이라서 또 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드디어 로봇돌이라는 게 나왔어요. 로봇돌이. 자, 근데 이 로봇돌이는요, 자, 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리 상속받으면 됩니다. 자, 그거와 동시에 수영은 고모오리처럼 해야 된대요. 다시 한번. 자, 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로봇돌이는요, 나는 건 뭐다? 오리의 방식으로 날고 수영하는 건 뭐예요? 고모오리의 방식으로 수영해야 된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얘는 과연 빨대를 어디 꽂아야 되죠? 이 로봇돌이는 참고로 자바에서 다중상속, 그러니까 빨대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어요. 꽂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다시 한번. 자, 여기 지금 오리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이제 뭐 로봇오리가 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다? 약간 그쵸, 고무오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리, 이거는 뭐예요? 고무오리, 이거는 뭐다? 로봇오리. 자, 여기에는요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 볼게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날다 수영하다. 여기 날다고, 여기는 뭐다? 수영. 그러니까 모든 오리 안에는 이렇게 두 개가 다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보세요. 어디 갔어? 좋았어. 자,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 세모 기능이 뭐예요? 나는 기능입니다. 자, 잘 보시면은 오리의 나는 기능과 고모오리 나는 기능은 다르죠. 그래서 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색이. 자, 그리고 보세요. 오리가 수영하는 것과 고모오리가 수영하는 것도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로봇오리가 이걸 해야 된대요. 지가 얘는 나는 건 누구 방식? 오리 방식. 수영하는 건 또 누구 방식? 그래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걔는 빨대를 누구한테 꽂아야 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꽂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근데 요건 어때요? 여기 있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중복 발생. 자, 또 하나. 자, 얘가 여기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상속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요걸로 바꾸려면 뭐예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버라이딩 해야죠. 그럼 또 뭐 발생? 중복 발생.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속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수가 우리한테 말합니다. 야, 네가 이거를 잘 풀었는데 이번에야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단순하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에 로봇돌이 같은 거 나오면은 너 어떡할래? 자바가 다중상속, 즉 빨대를 여러 개 꽂는 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속을 하지 말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오리랑 고무투오리랑 청둥오리랑 무슨 오리랑 뭐 어떤 모든 오리는 오리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얘의 중복을 없애보래요. 이걸 하시면 되는데 이건 잠깐 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 문제의 마무리예요. 네, 이걸 한번 해봐라. 상속, 그러니까 복잡한 상속 없이.